우리가 인공지능과 로봇과의 경쟁을 생각하면 미래에 올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로봇들이. 네. 근데 이미 와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미 와 있죠. 이미 와 있어서 이미 일자리를 많이 빼앗고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로봇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예, 네, 실은 안 보이는 산업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들은 업체들이 빠르게 이제 그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동 슈퍼마켓에 가면 다 그걸로 계산하세요. 맞아요. 체크아웃을. 키오스크. 그리고 딱두 라인만 남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한번 어떤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제가 화장실 근처에서. 이거 자꾸 많아져서 굉장히 걱정이다. 올해도 이게 몇명 나갔는데 이거 이러다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래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뭐 챗봇 같은 거 있잖아요.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미국 같은 데서는 그것도 옛날에는 사람이 하던 일인데 그렇죠. 어느 순간 이제 기계들이 대신하고 제가 들은 얘기가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에서는 그 챗봇 같은 인공지능 봇이 있어야만 첨단 기업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하. 스타트업 중에는 사장님이 그걸 챗봇처럼 안녕하세요. 고객센터입니다. 일부러 굉장히 건조하고 로봇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실제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적이 있어요. 인간이 로봇을 흉내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거꾸로. 시대가 이미 왔다. 그다음에 뭐 옛날에 볼링장 가면은요 누가 뒤에서 앉아서 계산해줬어요. 이렇게 아, 아 스트라이크 막 해주는 분이 계셨어요. 아 이거 세운 사람도 있었어요? 뒤에서. 아 그랬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사람이 세웠어요? 얼마나 옛날 얘기죠 지금? 진짜요? 맞아요. 옛날 거 보면 정말. 옛날 거 보면 정말 어 진짜 옛날 충격과 공포예요. 근데 볼링장도 벌써 한 20년 전에 사람이 없어졌고 그런 걸 보면 과학기술의 발전이 물론 우리가 이렇게 아 예술에서는 그게 될 수도 있는데 의미 부여를 하고 근데 실제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과연 그런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좀 그 의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거리라는 개념과 일자리의 개념을 좀 바꿔서 생각하자는 거죠. 네. 만약에 누군가가 그리고 필요한 것을 사는 돈을 누가 준다면 내가 시급을 다투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었던 그림을 일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 이런 일거리는 만들어질 것이다. 우리가 찬란한 문화라고 했던 그리스가 됐든 로마가 됐든 그들의 시민은 이미 노예들이 기본 일들을 다 해버렸어요. 아 그렇죠. 시민들은 인간다운 활동을 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노예제도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때가 되지 않나. 근데 문제 그러지 못하는 건 경제적인 것이 안 갖춰지니까 일자리라는 것이 없어지니까 자꾸 이 문제가 되니까 결국 이번 일자리와 일거리 문제는 결국 소득의 분배를 우리가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실 답은 그런 기계가 도입돼서 얻어진 이익이 있죠. 사람들을 잘라서 얻어진 이익을 그 잘린 사람들에게 줘야 돼요. 그렇죠. 그게 요새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세, 뭐 로봇세 이런 로봇세 건데 이런 거. 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잘하기만 하면 진짜 우리가 꿈만 꾸던 네. 진짜 기계는 일하고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진짜 유토피아가 올 수도 있는 지점까지 온 거예요. 인간이 노력을 해가지고. 네. 뒷장 얘기하다가 보니까 뭐 인공지능 네, 네. 미래에 대한 얘기 네. 나왔는데 김영하 작가님 소설 작별 인사가 최근에 인공지능 보도의 아, 인공지능과 아. 인간이 같이 살다가 뭔가 뭐 트러블이 벌어지는 뭐 그런 아, 네. 얘기. 저는 이제 강 인공지능이 네. 굉장히 강력해진 그런 세상에 인간과 로봇이 구별되지 않는 단계의 세상. 그래서 겪는 어떤 소년이 겪는 일을 그린 거고요. 네. 실은 묻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간을 어디까지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근데 인간보다 더 인간처럼 행동하고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존재를 너는 이제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또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인간이 아니야라고 할 수 있겠는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인간의 범주를 넓혀왔거든요. 예전에는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여성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걸 점점 넓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건 앞으로 우리가 어디까지를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 권리가 있는 존재로 그러니까 저는 인간이라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디까지 그 권리를 인정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동물 학대는 죄잖아요, 이제. 그 로봇도 언젠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보스턴 그 다이내믹스인가요? 네, 거기서도 보면 그냥 네 발로 걸어 다니는 로봇을 시험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이 발로 찼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불쾌했죠. 개처럼 생겼으니까 왜 발로 차냐 그러는데 집에 있는 로봇 청소기 있죠. 네. 로봇 청소기에 눈을 붙입니다. 스티커로. 타요처럼. 눈을 붙인 다음 간단한 인공지능으로 말하는 기능을 넣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녁에 이제 혼자 집에 들어가요. 밤에. 네. 들어가면 걔가 탁 움직이면서 왜 이제 와? 밥은 먹었어? 뭐 이렇게 맨날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이 메이는데요. 목이 메이고 듣기만 해도 그냥 울컥하네요. 아니 안 먹었어. 찜닭 시켜줘. 아니 사실은 미리 말하지 시켜놓고 어떤 민족으로 시키는 거죠. 그렇게 말만 있으면 시켜놓고 어떡해. 근데 그걸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 2년 그 로봇 청소기에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는 저희 침대 옆으로 와서 얼른 일어나 나가야지. 편히 먹어. 남은 뒷정리 내가 할 테니까. 그래. 뭐 근데 그러면 3년 정도 지났을 때 과연 우리가 그거를 그냥 갖다 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3년 아니고 3달이면 3달이면 벌써 막 이렇게 슬퍼지고 반려 로봇처럼 이제 네네. 그런 또. 근데 저는 만약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뭐 연봉을 몇 억씩 받아도 돼도 근데 난 영화 하는 게 재밌거든요. 예. 재미 때문에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죠.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아 왜? 그냥 어린이 대공원 가야 되는 줄 알았어. 무조건 놀러. 아 이게 다시 또 논다는 건 무엇인가. 이걸 또 정해야 되네요.